149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사 필요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영에 붙잡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에 순종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활기를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인데 그 이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이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근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주를 듣고 배우려고 하죠. 아, 참 그 음악 좋다. 나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다 하면 그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너의 꿈을 펼쳐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서평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혼숙의 뭐 그분은 사업가도 되고 권사님도 되셨고 목사님도 되셨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책에 보면요 그 세 명화, 경화, 명운이 그 세 남매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우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연습이에요. 연습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론 알죠? 바이올린에 대한 이론, 첼로에 대한 이론, 피아노에 대한 이론 다 아는데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문장을 잘 보시면은 자 사울 왕이 통치가 좀 긴 기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를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아말렉 가서 전쟁하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없애라.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진멸이라고 해서 진멸. 진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너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론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그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노소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까? 자,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경물생심입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도 타선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돈이 보이게 되면 타선하게 돼 있어요. 요즘 뭐 SBS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신현옥 목사라고 저 그 여자 목사가 있거든요. 한기총에 들어가 활동도 하고
돈에 눈도 뭐 나가서 뭘 사람들 뭐 음식 뭐 걸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밥도 해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방송을 한번 맞아야지. 자기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방송 가서 또 데모하고 그럴 거예요. 또 이 과천에 뭐 신도 뭐 목사 또 하나 있다. 여자 목사 있다. 하여튼 요즘 여자 목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물건이 보이게 되면요, 목회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돈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가진 방법을 쓰잖아요. 야, 암 들어서, 그럼 암 들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지, 현금 가져와라. 그럼 현금을 갖다가 200 가져온 줄 압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매덕씩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 병이 고쳐지면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다. 그 헌금을 하는데 뭐 영수증을 받습니까?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사업을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려서. 그럼 우리 일반 성도들 안 그러냐?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어떤 사업하는데 돈이 딱 보여보세요. 주일날 나가야죠. 돈 벌어야 되는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보여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으면 그건 남기는 거예요. 많이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기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랬다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누가 했어요? 아말렉을 이기게 한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자기 명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말은 그러죠. 아, 내가 이 탈춤을 가지고 내 지금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바치려고 합니다. 다 거짓이죠. 사울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무엘 앞에 와서는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앞에 와가지고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번제를 이렇게 드리려고 좋은 거 가지고 드리려고 이렇게 했지. 내가 뭐 내가 취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제사하려고 양을 소를 끌어왔다 얘기하니까 22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이 일시적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건 죄 말로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안 하시는 구원 못 시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 기도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비명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행복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그렇게 적어요. 뭐냐면 내가 보세요. 기도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론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뭐 다 공부를 하고 다 배웠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1, 2년 기도했습니까? 저도 목회된 목사 되니까 40년 됐습니다. 목회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럼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기도 그만큼 했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좋은 주님의 청한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품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정말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좋은 성분, 야, 착하고 충성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열심히 있을 때 막 하고 몽땅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연습. 좋은 음악가들 보세요. 좋은 발명가들 보세요. 끊임없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도 하는 거예요. 발명한 에디슨은요, 전구 하나 그걸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런 걸 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음악가들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성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해가지고 잠시 쉬다가 그냥 해가지고 딱 나오면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가수들이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요. 훈련. 음악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이 뭐죠? 이론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이론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은 뭡니까?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생활? 이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이 아침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청아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금대접에 담겨진 그런 기도를 금대접의 향기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아침에 그걸 믿으시고 주님께 속삭이세요. 주님께 말씀 드리세요.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려질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적용했습니다. 기도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은 적용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온데 이 새벽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